굉장히 설레고 잠 두 번 잘 잤어요. 네, 좋은 결과 만들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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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팀인지 몰랐다. 여기 무조건 초반에 SK 두 명 죽었었다. SK 티가 센. 매두 먼저 맞아요. 그래도 경기 시작하자마자 원킬을 당해도 차라리 그게 낫고 좋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서 멘탈 깨지는 것보다 자기네들 팀 전체가 실수라면은 뭔가 걷잡을 수 없는데 개인 실수로 실수로 이제 좀 틀어지면은 그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. 우리 지금 여기서 잘하면은 그거 얻고 돌아가는 거야. 못한 거는 나중에 다시 보완해 주는 거야. 맞지? 너무 우리 수치하지 마. 너무 그 너네 딱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어. 화면에. 근데 그 장면에서 또 그냥 느껴져. 그냥 자신감이 없는 게. 라운드마다 다 새로운 기회가 한 번씩 주어지는 거야. 어? 당황했어요? 네? 당황했어요? 움찔했어. 움찔? 괜찮아. 그럴 수 있어. 괜찮아. 나이스! 아쉽거나 그런 것보다 지금 그래도 싸워서 싸우는 싸워봤기 때문에 제대로 본인들이 자각을 하잖아요. 이제 우리 우리 안 꿀린다 이런 거. 사실 순위 딱 맞춰가지고 막 그렇게 막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. 이제 시작이니까요. 이제 긴장감 좀 풀리면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. 확실히 쓰네요. 씁쓸해요. 지금 잘한 건 아니라서. 저도 똑같이 1, 2라운드 때는 정신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 3라운드 때부터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안 피해 다니고 싸우러 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풀렸던 것 같아요. 다음 경기 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크림에서 연습 경기에서 할 수 있었던 거를 긴장을 해서 뭐 까먹거나 더 흥분을 한다거나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차분해진다면 충분히 높은 순위로 저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조금 욕심내서 좋은 자리 먹어보려다가 확실하지 않은 판단이었는데 조금 많이 무리를 했거든요. 초반 자기장에서는 시야를 넓게 딸 수 있고 유리한 자리를 먹어서 그 다음 진행을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서클이 어느 정도 좀 좁아지고 나서부터 이제 싸우러 다니자라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좋은 경기가 나온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저도 또 좋아. 우승할 수도 있어. 오늘 열심히 해서 잘 나오고 우승한 거가 너네가 좀 더 그러니까 성장한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걸 좀 더 보고 싶으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든 팀 중에 제일 뭐 대리님 수준이라고 생각해.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6주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합시다. 네.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